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상하이를 강타하면서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상하이 국제공항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됐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저장성 닝보시 동남쪽 185km 해상을 지나 시속 15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찬투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8m,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로 타이완을 지나면서 위력이 한 단계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고 상하이시는 오늘 오후와 내일 하루 전체 관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상하이 양대 공항인 푸둥 국제공항과 홍차오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영도 대부분 취소됐으며 현재 61만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한편 중국의 태풍이 강타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산샤댐 부근에서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 중국의 산샤댐이 또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9월 9일 중국 양쯔강 수리구 발표를 보면 산샤댐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서 양샤댐의 최고 수위까지 불과 6m만 남아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샤댐의 하류에는 불과 40km 부근의 인구 410만 명의 이창시를 시작으로 인구 2,400만 명의 상하이를 포함하여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도시들이 7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5호 태풍 덴무가 중국을 또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